조선노동당 정비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숙근평 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 존경하는 정석이 동지, 나는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정석이 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다시 선거된 데 대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정석이 동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중책을 계속 지니게 된 것은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의 높은 신뢰와 지지의 표시로 됩니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14기 제1차 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용도를 확고히 실현하고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위협을 힘있게 추동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최근 연간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이 정석이 동지의 둘이에 굳게 뭉치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이 정석이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영도 밑에 당 제20차 대회가 제시한 과업 관철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조중 두당두 나라는 지지와 련대를 긴밀히 하면서 공동의 위협인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중 친선 관계가 두당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염원과 새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게 변함없이 심화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정석이 동지가 건강하여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최 112, 2023년 3월 10일, 평양.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영도력으로 주체 건축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아래 이땅 위에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된 노동당 시대의 자랑스러운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수많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소 동지의 현명한 영도 아래 지난 10여 년간 해마다 온군 하나의 현대적인 거리와 맞먹는 큰 규모의 건설 대상들이 완공되고 도시 건설과 농촌 건설, 산업 건설과 문화시설 건설에서 주체 건축의 새로운 기준 본보기가 창조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세계가 손망하는 사회주의 리상국으로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며 편안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건설하려는 위대한 당중앙의 웅대한 설계도 따라 우리의 건축은 날이 갈수록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변모되는 내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대할 때마다 백두산 건축연구원의 일꾼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주체 106, 2017년 3월 10일 연구원을 찾으시어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 발전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주시고 연구원을 우리나라 설계 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면시켜 주신 경의하는 총비소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경리한 청소동지를 우리 일터에 모셨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연구원의 모든 환경을 완전히 일신시켜 주시고 현대적인 설계 수단들도 다 보내주신 경리한 청소동지께서는 친오보의 심정으로 미흡한 점이 있을 때라 우리 연구원이 여러 곳을 하나하나 돌아보셨습니다. 경리한 청소동지께서는 우리 연구원에 깃든 오보의 장군님이 불멸의 용도사에 대하여 감회 깊이 해고하시면서 우리 일꾼들과 설계가 연구사들이 용강 일대에서 일한다는 그런 긍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설계 도면에 찍는 점 하나, 설계 도면에 굳는 손 하나에도 노동당 시대의 사회주의 명, 인민의 리상과 꿈을 담을 줄 아는 그런 애국적인 미술가, 창작가로 삶에 투쟁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연구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소 동지께서란 연구원의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지난 기간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수많은 건축 명작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하였다고 하시면서 백두산 건축연구원은 실력 있고 믿음이 가는 설계 집단, 우리나라 건축 설계단위의 본보기 기준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날 우리 설계연구실에서 들으신 경연호 청부사성직께서는 우리 설계가들이 작업하는 모습도 몸소 보아주셨습니다. 경연호 청부사성직께서는 설계가들이 당에서 보내준 설계수단들이 정말 좋다고 한다는데 자신께서 기쁘다고, 그전에는 며칠이 걸려야 할 설계 도면을 지금은 몇 시간 만에 촉촉 그려내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가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발전된 과학기술 성과를 우리 실정에 맞게 논리 받아들여야 현대 건축 창조에서도 세계를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주체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들을 창조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설계가들이 한생 건축 창조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그런 귀중한 가르치심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시동지의 그날의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연구원의 전체 설계원들은 지난 기간에 삼지연씨 건설대상과 여명고리 건설대상을 비롯해서 국가 중점 건설대상들의 설계를 성과적으로 보장해서 경의하는 청시동지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최근에만도 송화거리와 연포현실농장, 수도의 새거리 건설을 비롯해서 설계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들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 건축 설계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또 우리 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설계안들을 창작하기 위해서 차색과 열정을 다 바쳐 나가고 있습니다. 백두산 건축위원구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꿈과 리상을 담은 훌륭한 건축 명작들을 도많이 창작하여 우리 당의 주체적 건축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낼 여리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 지도하신 왕제산 회의 아운돌 기념 함경북도 보고회가 10일 청진시에서 진행됐습니다. 도안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철삼 동지가 기념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께서 90년 전에 조직 지도하신 왕제산 회의는 항일무장 투쟁을 국내 기폐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소막으로 됐으며 우리나라 반일민족 해방 투쟁 발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를 됐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22 1933년 3월 11일 왕제산에서 온성지구 지하혁명 조직 책임자 및 정치공작원 회의를 여시고 무장투쟁을 국내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신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혁명 선열들의 수령결사의 정신을 본받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치어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새 세계의 빨치산 정신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의 투쟁 정신을 따라 배워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의 결정관철에 총매진해 갈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며 혁명 전적지 답사 행군 대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포시안의 리얼사 유자녀들과 흉령학원 졸업생들이 항일무장투쟁 시기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의 전민항쟁 구상을 높이 받들고 남포지구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공작 서조가 군사정치 활동을 벌인 국사봉 혁명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 맥박치는 혁명전적지의 구호문원들과 사정물들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보며 답사자들은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항일의 혁명 선열들이 녹색이 뜯어있는 혁명 전적지에 와보니까 만경대 혈통, 백산 혈통을 꿋꿋이 이어가자고 맹약을 다지던 혁명의 시절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고 성스러운 혈통을 가장 깨끗하게, 순결하게 끝까지 이어가야겠다는 각오가 더욱 굳어지게 됩니다. 라손시 인민위원회 일꾼들도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갈 철석에 의지 않고 사양산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사양산 혁명 전적지는 주체 34, 1945년 6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와 함께 몸소 이곳에 오시어 라진 해방을 위한 인민무장대의 작전적 임무를 확정해 주신 뜻깊은 곳입니다. 전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는 답사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혁명 선열들의 끝없는 충실성과 불타는 조국이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이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의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전인민족 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평안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수혁명사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청수혁명사적지는 불효불굴의 혁명투사 김용직 선생님께서 1912년 여름부터 1921년 가을까지 무려 10차례나 오시어 조선 국민의 청수동 지구를 모아주시고 무산 혁명회로의 방향전환의 필연성과 무장활동을 힘있게 볼 때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뜻깊은 것입니다. 불효불굴의 혁명투사 김용직 선생님의 지원의 높은 뜻이 오려있는 혁명사적지 창간을 통하여 만경대 혁명일가분들의 애국의 높은 뜻을 다시 운 심장에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효불굴의 혁명투사 김용직 선생님의 지원의 높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학습적과 조직생활을 도전해 나가며 경계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애국청년으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함경북도 연행위원회에서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께서 조국 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작전적 구상을 높이 받들고 조국에 나오시어 활동하신 남속산 연두봉 혁명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행군 과정이 항일 혁명 투쟁 시기에 창작된 신 노래 보급과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발표 등 여러 모임을 통해서 답사자들은 조선 혁명 고유의 충실성의 전통과 우리 국가의 애국의 전통을 이어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여성 혁명가의 본분을 다해갈 드높은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책 옹의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모두 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회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로 들끓는 각지의 전구들마다에서 집중경제선동대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경제선동대원들은 도안의 농장들에서 경제선동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려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제선전의 내용과 형식을 농장원들의 정치우시, 문화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고 농장별, 또 작업반별, 그리고 매 농장원들의 특성과 심리에 맞게 이 내용을 세부화하고 형식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평원군 삼복농장에서 경제선동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경험도 더 축적하고 또 더 세련시켜서 앞으로 이 소외 벌방지대 농장들에서 경제선동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결심입니다. 황해북도에서도 집중경제선동대 활동으로 황초리 일꾼들과 노동계급을 생산적 악량회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생산윤장에서 여기 황철 노동계급의 투쟁 모습을 직접 체험하면서 또 그들과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새롭게 받아놨습니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선철과 아동강제 생산 계획을 넘쳐 시행한 황철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 황철의 본대. 이걸 기동전선 선동 공연에 더 실감 있게, 더 호소성 있게 반영할 수 있겠는가. 서로 토론도 하고 보다 새롭고 보다 정치적인 기동전선 선동 형식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당에서 번개를 치면 우리 집중강연 선전대원들이 남 먼저 우리로 받아봐자. 대중의 목소리를 담은 강연 선전의 화력으로 대중의 심장을 울리자. 이렇게 강연 선전 방향을 정하고 오늘 황철의 전처선인 여기 영광로 직장에서 이 진실하면서도 참신한 집중강연 선전 활동에 새로운 멸이도 찾아지었습니다.
신의주시에서는 손전 선동 용량과 수단들이 출동식이 있었습니다. 당주왕인의 제8개 제7차 전원의 결정관찰에 떨쳐나선 우리 시안의 전체 일꾼들과 강원들과 근로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습니다. 이 충촌한 열기에 맞게 우리 경제 선동대원들과 하선 선동대원들이 빨리 대중의 심장마다에 당정책을 깊이 해설해주고 침투시키며 그들을 당정책 관철이로 불러일으켜서 와와 기세를 올리면서 투쟁의 전구를 다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의주시 요맹위원회에서는 아침 출근 시간을 이용한 해설대 활동을 활발히 벌이는 한편 시안의 농장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달려나가 화선식 경제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려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 관철이로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혁명진지를 3대 혁명할 때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많은 단위들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단위 발전을 이룩하고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에 관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꺾여가고 있습니다. 대중의 정신력 발동에 큰 힘을 넣어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위들 가운데는 남웅 청년 화학연합기업소도 있습니다. 2300명 분기 쟁취운동을 중개하면서 연합기업소 안에 있던 절세위인들이 불멸의 농덕적을 통한 교양사업과 전세들이 발휘한 충실성 전통, 자력갱생 강과군태 전통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 주대는 힘을 넣었습니다. 결과 종업원 속에서 용감의 일터에서 일하는 궁지를 안고 전세대들처럼 나라의 화학공업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요리가 더욱 고조되었고 이 과정에 수십 건의 창의고안과 발명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에 힘을 넣어 비료 생산계통의 가동과 보수에 필요한 솔비 부속품들을 자체로 제작해서 비료 생산에 적극 이바지한 자력갱생 직장과 폴리프로필렌 직장이 얼마 전 이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 도로관리국 915요단에도 이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명이 랑독된 다음 표창장과 이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되고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모범적인 일꾼들과 정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이후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우리 당의 3대 혁명 노선을 불변의 지침으로 틀어지고 단위 발전을 일으켜서 나라의 얼굴이며 경제 발전과 문명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인 도로의 건설과 관리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켜 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땀으로 우리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 속에는 조선 4.16 만화영화 촬영소 제1창작단 단장인 조명덕 동지도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사랑받는 만화영화 창작에서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온 조명덕 동지는 만화영화 소년장수 연속편들을 비롯한 수백 편의 만화영화들을 훌륭히 창작 완성하고 창작단이 3중 3대 혁명 붉은기 단위의 용의를 떨치도록 하는 데 적극 기여했습니다. 우리 단장 중지는 사업에서 높은 책임성을 지닌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화영화가 그림영화인 특성으로 해서 많은 인물원화들이 나오는데 어떤 부차 인물원화들에 한해서는 계속 하던 원화이기 때문에 좀 서리하고 넘어가는 세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창작가들에게 우리가 그리는 하나하나의 원화들은 우리 인민들과 학생들이 즐겨보는 영화인 것만큼 그 하나의 형상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형상들이 높은 수준에 이룰 때까지 끝까지 요구하곤 합니다. 자신의 실천적인 행동으로 창작 성원들의 가슴에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안겨주고 그들의 밑거름이 되어온 단장 조명덕 동지는 오늘도 불같은 정열과 높은 실력으로 대중을 이끌어가며 창작 활동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들의 창작실에 몸소 찾아오시어 창작가들에게 크나큰 그 기대와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나라를 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만화영화 대국으로 만들 때에 대한 그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창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도 다 밝혀주셨습니다. 분할의 영광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우리나라 그 만화영화를 세계적으로 우뚱가는 명작 만화영화들로 만들어내는데 저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갈 결심입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악성 전염병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국에서 올인이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와 아동병원 협회의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한 주일 동안 약 1만 9천 명의 올인이가 악성 바이러스에 새로 감염됐으며 지난 녹주일 동안의 그 수는 10만 6천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대류행병이 발생한 이래 이 나라에서 올인이 감염자 수는 약 1,55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 러시아의 보건 전문가들이 발표한 최신 연구 자료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 심장 관련 증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들의 심근 조직을 분석하는 과정에 염증이 심하고 혈전이 형성되며 심근 조직에 흠집 징후가 나타나고 세포가 사멸되는 등 여러 현상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결과 감염증을 앓는 사람들 속에서 심장 발작과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율이 다른 사람들보다 55% 높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자들은 심장 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 속에서 감염 후 치명적인 후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장 관련 증상들에 대해 각성을 가지고 해당한 대책을 따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8,135만여 명, 사망자는 681만 8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라의 북부 지역에서 7일 달리던 여객열차가 탈선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한 명이 죽고 1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7일 이탈리아에서 두 대의 군용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행기들은 정상적인 훈련을 하던 도중 공중에서 충돌하여 비행장에 추락했다고 합니다. 사고로 두 명의 비행사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